안 했네요. 공수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별이 먼저 앉아보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자, 그래서 한별이가 어? 03 공부해오라 그랬는데? 어제 07 공부했네? 선생님 쪽지 보면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알파벳부터 읽어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잘 모르겠다. 자, 이 친구는 뭐다? I. 있습니까? 이 친구는 I. 있습니까? 이렇게 I처럼 생겼네. I처럼 생겼네. I처럼 생겼, 아, 새처럼 생겼나? 얘는 I예요, I. 맞습니까? 얘는 I예요. 그 다음 얘는 N. 그 다음 G. 그렇지. 그래서 K, I, N, G. 뭐라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느냐 하면, 혹시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 아니요. 자, K는 무슨 소리 난다? K는 크 소리 나는 거야. K는 크. 그 다음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알려줄게. I는 O.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I는 뭐? I, E, 어. 어우, 잘한다. I는 뭐? 그렇죠. 여기선 대표 소리 됐어. E.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키. 그 다음에 NG는 둘이 힘을 합쳐서 소리 하나가 돼. NG는 뭐가 되냐면 NG는 응. 그렇지. NG는 뭐다? NG는 뭐다? 응. 다음번에 NG가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서 얘기해줘야 돼. NG는 뭐가 된다? 응.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킹. 킹. 진짜 킹이라고 그러죠?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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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L. 그렇지. L, A, K, E. L, A, K, E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나지? 오케이. 자, L이 내는 소리는? L. L은 뭐? L. 오케이. 근데 으 소리는 없어져 버리고 리을만 남을 때가 많아. 으는 힘이 없으니까 L이 가진 소리는 L. 그 다음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한번 볼까?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제 이름이 I가 아닌데. 그렇지. A, 에, 아. 어. 그래서 A는 뭐? A, 에, 아, 어. I는 뭐였더라? I는 오, 잘 기억한다. I는 I, E, 어. A는 A, E, A, 어. 오케이, 여기서는 여기에 E가 있지. 저 끝에 E가 있으면 E는 소리가 안 나. E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자, E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 이름 뭔지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이름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뭐다? A다.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낸다? A 소리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을까? Lay. 자, 이거는 쓰나 안 쓰나 이지. 왜 선생님 안 써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다? Lay. 그 다음에 K가 가진 소리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그렇지. 얘가 바로 뭐였다? Lake. Lake였어. 얘는 뭐였더라? King. King. 얘는 뭐였더라? Lake. Lake.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L, E, M, O, O, L, E, M, O, N. 합쳐서 무슨 소리인지 기억? 그렇지, 레몬. 그럼 얘가 왜 레몬 되는지 보자. 자, L이 가진 소리는 을. E가 가진 소리 세 가지 알려줄게요.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는 내 이름. 에, 어. E는 뭐? E, 에, 어. A는 뭐? A는 뭐? A, 에, 아, 어. A, 에, 아, 어. I는 뭐? I, E, 어. I는 I, E, 어. I, E, 어. A, 에, 아, 어. E, 에, 어. 오케이.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됐을까? 이게 레몬이면 E가 E, 에, 어 중에 뭐 됐지? 그렇지. 에가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레, 레. 그 다음에 M이 무슨 소리 낼까요? 그렇지. 뭐. 자, 그 다음에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O가. 오우, 잘하고 있네. 오우. 오. 아. 중에서 힘 빠졌어. 그 다음에 N이 가진 소리는 N 합치니까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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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레몬. 레몬이었고요. 알파벳 불러주세요. 자, I는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그렇지, J, J, E, T, J, E, T 합쳐서 뭐가 될까요? 하나씩 볼까? 오케이, J가 가진 소리는 G, J는 뭐가 된다? G, E는 뭐였더라? 아니지,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에, 어, 이는 뭐? 이, 에, 어, 아이는 뭐? 어, 에이는 뭐?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아이, 이, 어, 이, 에, 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가 뭐가 됐냐면 대표 소리. 아니지, 이건 내 이름을 불러주지. 대표 소리 에, T는 T 합치니까 Jet, Jet. Jet 됐습니까?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K, E, Y 그렇죠? 이거 다 합쳐서 무슨 소리일까? 그렇지, 키, 오, 키야. K는 뭐가 된다? 그, 자, EY가 힘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E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E가, 여기 있는 E가 E 소리 낼수 있고, Y도 E 소리 낼수 있거든요? 오케이, Y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E 소리 날수 있고, 얘도 E 소리 날수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도 E. 그래서 합쳐서, Key가 된 거예요. 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L-I-O-N, good, 그렇죠. Lion, 그렇지. L은, 그렇지. I가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는 뭔데? I, E, 어. 여기서는 뭐가 됐을까? 아니야, I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다? Lie. 뭐라고요? Lie. 그 다음에 O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 네 가지 소리는 뭔데? O, 네, 여기 힘 빠졌어. N은 N. 그러니까 합치니까 Lion. 좋습니까? Lion이죠. 네. Lion, lion. 네, 그래서 I, 어. L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줄까요? K-I 한결아 이거 뭐지? 그렇지 D야 D B 됐습니까? 그래서 K I D 뭐라고요? K I D 합쳐서 뭐가 될까? 자 한별이 어? 그렇지 kid 오호 K는 그 아이가 내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뭔데? I E O 오 여기서 뭐가 됐다? E 대표 소리 됐다. D는 드 합치니까 kid. Kid. 오케이 한별이 또 슬슬 알겠습니다. 잘했고요.